저희가 실제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다. 미국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중국이 해버리게 되면 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실은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면 한 번의 특이점이 오는 게 사실 많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0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마이크 이렇게 하나 없구나. 그까지 형편이 형편이 쉐어에서 쓸 상황이 오늘 됐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저희가 거의 없는데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열릴 것인가 참 늘 궁금하고 또 거기서 결국 우리 또 투자의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는데 그 미래를 보고 오신 분들을 오늘 또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신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고 과연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프로가 팟캐스트 업계에서는 본인이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금쇼, 매불쇼를 하면서 신과 함께를 하자고 하니까 야, 경제가 무슨 콘텐츠냐?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보는 그런 눈빛을 항상 띄고 나오다가 오늘 이분 공부를 수업을 한번 듣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겸손함이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네. 눈빛으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태산이 높다 하되 태봉 아래 메이로다. 맞아. 예, 그래서 벌써 2년 가까이 됐다. 아, 2년 됐네요. 예,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여의도 분 태봉 센터장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완전 영광입니다. 벌써 2년 됐습니까, 근데? 거의 2년. 거의 2년 됐죠. 네. 거의. 한 1년 한 10개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과 그리고 한 명 누구 데리고 나오셨네? 뭐 여의도에서 제일 잘생긴 애널리스트를 좀 데려왔습니다. 네. 네. 우리 정원석 애널리스트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몇 번 나오죠? 두 번? 네, 두 디스플레이, 번 디스플레이 담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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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 우리 고상무님 옆에서 보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미래를 뭐 보고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CES를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귀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왔고요. 네, 주말 동안 보고서 작성하고 이번 주에 이제 보고서 나왔습니다. 아.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죠. 태봉 상무한테 지금 야, 그거 갔다 와서 주말 내내 일했다는 얘기 하는 건지. 갔다 와서 책을 한 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아니, 두께가 뭐 어우, 그냥 자동차 후판의 두 배 정도 되는. 아니, 원래 원래 저 세스 거기 가면은 혹시 옛날에는 그 라베 가서 점심에 좀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맥주도 한잔 하고 또 이게 또 한번 땡기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 네. 솔직히. 근데 내가 야. 요번에 완전 그냥 저녁 때는 그냥 호텔에서 일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 진짜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 애널리스트가 되기도 어렵지만 삶의 질도 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스페이스에 갔다 와서 책 한 권을 지금 일주일 만에. 와. 자, 여튼 뭐 우리 고태봉 기사님 그리고 정원석 애널리스트 두 분과 함께 과연 우리의 이제 가전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튼 뭐 가전 포함한 IT 그리고 자동차. 새로운 미래가 열릴 그 자동차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전에 잠깐 우리 권수리 기자가 뭐 소개는 했습니다만 그 양반이 이제 안 갔다 오고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라면 이분들은 직접 보고 오신 얘기를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몇몇 자료 사진까지 함께 있으니까 가능하면 유튜브로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건 가족들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저희가 시간 드릴 테니까 가까운 곳에 가족 있으시면 이 휴대폰 앞으로 컴퓨터 앞으로 잠깐 모여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각자 봐야지. 각자 다른 디바이스로 봐야지 우리도. 아, 그럼 조회수가 더 나오나? 그렇죠. 아, 난 정말 나는 아직 멀었구나. 괜찮다. 아직 멀었구나 난. 자, 아. CES 2020. 일단 총평 한번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정원석 애널리스트부터 어떠셨는지.
이번에도 작년처럼 분위기가 뭐 많이 변화가 없었다, 혁신이 없었다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가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네.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네. 인텔리전스였던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스. 네, 똑똑함.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상무님의 한 줄 정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배우세요. 네. 자, 우리 고태무 상무님. 아, 이게 멍석을 또 이렇게. 그 손정희 회장이 그런 얘기했죠. 싱귤래러티라고 해서 기술적 특이점이 있다고 특이점.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 방송 장비에도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퀄라이저라는 게 사실은 이 많은 밴드들이 서로 다른데 높이가 일정하게 전부 다 올라가야 싱귤래러티가 오는 겁니다. 기술적 특이점이. 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네. 저희가 이제 큰 그림, 야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림은 2, 3년 전부터 다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원성 연구원도 지금 재미없었다라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땡기러 가는 분들은 사실은 겉만 봤을 때 뭐야 똑같잖아. 아, 작년이나 재작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희가 이제 보고 느낀 게 많았다는 얘기는 이퀄라이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면 한 번의 특이점이 오는 게 사실은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100도가 넘으면서 끓는 거죠. 네네. 굉장히 많이 이퀄라이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앞으로 아마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들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술이라는 게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는 거 맞아? 그래 아날로그 시대가 진짜 디지털 시대로 다 넘어가는 거 맞아? 네. 결국은 디지털 가상세계. 네네. 로 진짜 들어가는 거 맞아라고 아마 다들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많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배우셨죠? 이퀄라이저 네. 나왔고요. 싱귤라리티 나왔습니다. 영어를 좀 더 많이 써야 돼요.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받아 적을 걸 만드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적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퀄라이저 딱 오잖아요 느낌이. 아 점점 다들 상향되고 있구나. 거의 도달하고 있구나.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저기다 이준희 기자님이 비달 선생님께 다 배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개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산업도 만들어질 때 수많은 기술들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어제 주문한 거 오늘 아침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새벽 배송도 필요하지만 30분 안에 골판지 안에다 다 집어넣는 것도 돼야 맞습니다. 되고 테이핑도 자동으로 돼야 되고 뭐 하나라도 빠지면 거기서 보틀넥이 생겨서 잘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다 모든 수준으로 올라올 때 드디어 뭔가 이제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펼쳐진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뭐 아름다울지 아니면 뭐 우리가 걱정하는 노동의 소외라든지 뭐 사고의 대체 뭐 AI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어떤 브레인을 대신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로보틱스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네. 사람의 근력을 대신하는 게 또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람의 사고와 만약에 이 근력을 대신하게 되면 노동의 소외가 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이게 펼쳐질 미래가 정말 장밋빛인지 아니면 약간 잿빛인지는 사실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변화는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인문학적 따뜻함까지 정말 이건 뭐 완벽한데? 들어갔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섭외는 내가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좀 밝히고 괜찮아요? 들어가야 되는 게 네.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고상무님이 우리 정 애널리스트에게 야 네가 80% 해라 나 이만 하더니 혼자 발표하고 계신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죠. 먼저 어디 IT 분야부터 좀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IT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변화들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또 어떤 것이었는지. 아,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네. 보고서도 100페이지 넘게 작성했을 정도로 이제 IT도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한 거는 전방 업계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맥도날드 그런 리테일 업체들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접점이 많지 않다거나 그냥
버려지는 정보들이 있었다면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소비자들의 접점을 늘리고 네. 그리고 그걸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더 창출하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면 사이렌 오더라고 많이 이제 주문을 하거든요. 사이렌 오더요. 아, 사이렌 오더. 미리 이제 어플로 주문을 해놓고 네. 가서 이제 바로 찾는 아.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화 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AI 음성인식으로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받아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접목이 되면서 실제로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IT가 어떻게 서포트 기술적으로 돼야 되는지 기술 혁신이 나타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변화로 보면 일단은 기존에 예를 들면 자동차 아니면 각 도시, 기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기존 전통 산업이었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제 스마트 홈 이런 것들로 이제 구축이 되게 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포커싱을 많이 맞췄고 결국은 이제 아까 이진우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이 끊어지면 이제 뒤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결국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5G, IoT, AI,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식으로는 많이 이제 언급을 해왔지만 결국 이게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 하나로 이어지는 거는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림물은 잘 그려지지 않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이어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표 하나를 좀 이해하시기 쉽게 네.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장표를 한번 보시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인데 일단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 산업들 이 입력단에 뭘 이제 입력을 하더라도 가운데 과정을 거치면 결과물로는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보고서에서 이 장표를 만드는데 가장 좀 주안점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까지 1단계로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제 디지털화, 데이터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기존에 그냥 물리적으로 버려지던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센서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합된 정보들을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단계, 2단계 스텝으로는 서버, 클라우드에 보내서 결국은 AI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미래 예측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들이 결국 AI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걸 이제 다시 피드백을 주게 되면 이제 액션에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액션이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이 이제 자동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액션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렇게 다 발전을 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 IoT, AI, MPU, 메모리 반도체,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어져야지 되는 거지 여기에서 만약에 한 군데가 끊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용어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 물리적 행위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 메주를 산다 인삼을 산다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닌들 그건 그냥 so 아십니다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관찰자도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냥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커머스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거는 로그 데이터라는 게 남아요. 이게 0과 1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흔적. 이걸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살점이나 부스러기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디지털이라는 행위는 모든 부스러기 남습니다. 이게 로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주식시장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니면 전통시장을 얘기했으니까 전통시장을 왔다 갔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쿠팡이나 G마켓에 야 이거 한번 사볼까라고 잠깐 기웃거리는 것도 검색 네, 검색을 한 행위만 가지고도요 IP 어드레스나 아니면 우리 디바이스별로 추적을 하면 네. 이 로그 데이터는 어떻게든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지 예, 이게 디지털 흔적이에요 내가 어딜 바라봤는지 그렇죠. 몇 초간 바라봤는지도 바라봤는지.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아까 이제 정원성 연구원이 얘기했던
디지털 마케팅은 이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만드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자, 그게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커머스를 이렇게 활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증권으로 따지면 매수매도증을 지금 처음에는 다 수기로 썼죠. 그렇지. 그러다가 그린 컴퓨터로 우리가 입력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는 게 홈 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되면서 그 누구나 뭐 증권사 텔러나 아니면 저희가 영업점에 가지 않고서도 주문을 넣게 됐죠. 네. 그게 디지털라이제이션.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대 담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야 그래,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다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썼을 때,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결국 자산은 어디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는 어떤 주식을 사는 거야? 도대체 언제 팔아? 그럼 남녀는 어떻게 돼? 연령별은 어떻게 돼? 이거를 이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뒤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액추에이터를 연결한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한번 쭉 필터링 해봤더니, 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더라 역사적으로. 그러면 얘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타이제이션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아주 초기 단계,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단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서 얻어지는 로그 데이터를 아주 풀리 활용을 해서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는 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가 단계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다 똑같은 용어처럼 쓰고 있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든 인더스트리를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자동차도 전통적으로 기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디지털을 입고 나니까 자율주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정원성 연구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네. 센서라는 게 모든 우리의 물리적 행위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가장 첨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술의 어떤 변화에 가장 저희가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네. 될 요소들인 거죠. 네네네. 네, 네.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결국 이제 다 방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는 거죠. 네. 그 가셨던 그 CES 2020에서는 혹시 좀 부각되는 회사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IT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사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5년 정도 계속 엔비디아가 주목을 많이 끌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가장 주목됐던 회사는 AMD와 퀄컴이었습니다. 아. 네, 그 회사들이 이제 좀 눈에 띄었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뒤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모든 업체들이 이제 서버의 성장성 이쪽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서버 쪽보다는 이제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 로드맵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업체들이 지금 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기 네. 위한 혁신 기술인 거죠. 네. 서버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는 데이터를 그만큼 이제 저장을 해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네. 모든 것들 그리고 나중에 5G 네트워크가 기반이 잘 돼서 데이터들이 트래픽이 높아지게 되면 네. 서버의 니즈가 높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자율주행에서도 모든 데이터들이 빅데이터화 돼야 되고요. 네. 뭐 리테일, 공장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취합이 될 겁니다. 서버가 거기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결국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로 보내서 큰 AI가 슈퍼컴퓨팅이 이제 AI가 판단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으로 예를 들었을 때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지연 없이 서버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판단을 해서 이제 차를 작동을 자율주행으로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피할 수 있거나 앞에 누가 하나 갑자기 섰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신호 보내줘서 네. 자동차 서게 해야 되는데 서버가 그때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문제를 판단해줘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계산 명령. 근데 이제 그 명령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뭘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왜 무서우냐면 지금까지는 사람의 육안으로 봤던 사물들, 늘 익숙했던 사물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지나다니는 자동차가 전부 다 그 데이터들을 모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모으는 건 다양하겠죠. 자동차의 임베디드, 박혀 있는 녀석이 예를 들어 카메라를 보든, 아니면 뭐 라이다, 레이더가 보든, 도로에 있는 뭐 센서가 보든. 그렇죠. 아니면 맵 회사도 예를 들면 내 핸드폰은 지금 뭔가 데이터를 계속 읽으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이 결국 내 위치. 왜냐면 여러분이 뭐 지금 이제 뭐 우리 카카오를 부른다든지 타다를 부를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내 핸드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디지털 파편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화 되는 거는 어떤 디바이스가 중심이 될지는 사실 계속 경쟁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말씀하신 서버는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릇이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담아서 네. 섞어서 반죽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되는 게 이 서버고요. 네. 이 데이터를 담는 엄청 큰 그릇을 만들 때 야, 내가 세계 1위야! 를 보여주려고 처음에 선주문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 서버를.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내가 1등이야를 했던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진짜 데이터들이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하고 데이터 모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또 한번 특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는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서버 재고가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면 계속 얘를 넓히는 작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넷플릭스가 거의 독점이었는데 지금 경쟁 상대가 누가 나타났죠? 디즈니? 디즈니. 공부가 많이 돼 있어. 부장님 좀 실망입니다. 승부한 게 아시겠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아니에요. 아니, 스스로도 디스하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트 디즈니가 결국 우리도 하겠다. 애플 TV도 나왔죠. 네. 결국 IDC라는 게 결국 넷플릭스 하나만 돼 있다가 결국은 얘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결국 컨텐츠를 담는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서버는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참 행복하죠 이제는. 메모리는 우리가 꽉 잡고 있으니까. 서버가 이게 확장되는 게요.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중국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을 테고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나라마다 다 서버 센터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큰 예를 들면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던 서버를 어마어마하게 또 늘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나라들의 여러 회사들이 다 이렇게 분산해서 독자적인 서버 지역화냐 아니면 네. 센터에 더 크게 짓는 거냐?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 그중에 아마 저희가 세계 1위를 노리는 애들은 더 키우겠죠. 왜냐면 예를 들면 아마존 웹서비스가 처음에 저희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신과 함께 때 처음에 PC를 만들고 거기다가 제가 보기엔 데이터 막 축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2년 되고 뭐 3년 되게 되면 모자랄 테니까 이거를 계속 저희가 증설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독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 달에 얼마 줄 테니까 내 데이터 니들이 다 가지고 있어. 요게 되는 게 이제 구독이고요. 우리가 마치 예전에 오피스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엔 뭐 이 시리얼 번호 다 쳐서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우리 시리얼 번호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아마 서버는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이 서버타이제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서버를 그냥 구독 경제로 계속 바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용량은 계속 커질 거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야 굳이 뭐 내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데 뭐 그 정도 돈 줘 하다 보니까 각종 엔진들이 심어져요 여기. 예를 들면 야 데이터만 심고 있으면 뭐해? 이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AI도 넣으면 안 돼? 하다 보니까 AI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야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블록체인 엔진도 이쪽에 담고 되면 이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을 내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OS도 다 들어가요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 안에 40개, 50개 되는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제가 보기엔 다 생기기 시작하고요. 네. 얘들도 구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필요하면 또 다 깔 필요 없어. 굉장히 비싸다. 다 깔면. 근데 우리 잠깐 이용할 때마다 구독을 쓰면 돼. 하다 보니까 얘들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걔들이 자꾸 집중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네, 네. 어떤 놈은 데이터만 저장해주고 어떤 놈은 이런 알고리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돈이면 기왕 그쪽이 가는 게 낫지 않겠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비대하게 커지는 거예요.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도 그래서 네이버가 예전에 용인에서 만들겠다 그랬다가 요거 해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이미 저희가 약간 선수를 뺏겼어요. 그 글로벌 탑 기업들한테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그 서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결국은 이 뭐 가속기라든지 붙으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겠다는 게 지금 이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죠. 네. 그 안에 컴퓨팅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네. 서버를 사실 너무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세 가지가 핵심인데 클라우드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AI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서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빅데이터화 시켜서 이거를 추론을 하고 딥러닝을 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나 기업에게 다시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는 결과물을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서버 쪽에서 해주는 거죠. 아까 네. 길 가다가 자율주행하다가 뭔가 앞에 바위가 하나 떨어져서 모든 자동차 일단 스톱해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이 오면 스톱하세요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 명령을 보내주는 일까지를 서버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서버도 사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IDC 업체들의 서버 역할과 앞으로는 엣지 컴퓨팅이 하는 서버 역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5G 기반으로 IoT가 연결이 되면 이 물리적인 수많은 데이터를 IDC 업체들한테 서버 증설해서 이걸 모두 감당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서버까지 한번 갔다 오는데 또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처럼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들 아니면 뭐 5G로 의료를 수술을 하는 로봇들 네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은 크리티컬 IoT라고 해서 엣지 컴퓨팅 좀 가까운 근거리에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는 그런 서버도 따로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려도 되는 것들 그 아니면 덩치가 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IDC 클라우드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나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희 다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iCloud 아니면 그렇죠. 네, 그것도 다 클라우드의 하나고요.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업체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거기 종속화는 뭐 끊임없이 계속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 업체들은 서버를 그러면 투자를 해서 그럼 비용만 쓰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 사용료도 일부 받지만 네. 이 AI 기반으로 결국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서 이익을 창출을 하는 게 또 이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인 거죠. 네. 아마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들이 네네네. 이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가 됐을 때 네. 1위 사업부 내 1위 그러니까 그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1등 사업부가 이미 애저였어요. 네. 결국은 이미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섰다고 OS 해야 되는 사업 거지.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OS 사업부도 이미 애저 사업부부터 밀립니다. 아니 아마존도 그렇잖아요. 아마존이 뭐 온라인으로 해서 네, 뭐 온라인 커머스 해가지고 돈 번 그거 적자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 AWS라는 강력한 엔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보이지 않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부지불식간에 종속되고 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부도 막 규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 우버가 들어왔더니 쫓아내요. 네. 이런 눈에 보이니까. 근데 맞아. 저희가 스물스물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도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회사 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은행 그 잔고에서 AWS 딱 그래가지고 달러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쓰고 있어. 우리가 모르시죠 두 분은. 부지불식간에 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지금 과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과 함께도. 100만 원 이하의 거는 결제 우리 안 올리서 저 김프로 그냥 네. 그 선에서 합니다. 그 선에서. 네. 100만 원 넘어가면 두 분께 그냥 결제 받고. 통 크시네요. 애플은 혹시 뭐 미래를 보여준 게 있습니까 이번에? 아 애플은 사실 CES에 이렇게 전시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키노트 연설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결국은 이제 다른 업체들을 보면서 아 애플도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AI는 이제 발전 방향이 기존에 이제 지금까지는 IDC 서버에 AI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느꼈던 거는 AI의 발전 방향이 온디바이스 쪽으로 방향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기기 안에서? 네. 이제는 통신이 안 되더라도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IDC 서버 쪽에 맡길 수는 없으니 기기를 똑똑하게 만들자라는 게 지금 업체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I 그 스피커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이 스피커 안에 AI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모든 기기들을 똑똑하게 만들자.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이제 키워드가 인텔리전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기 자체가 똑똑해져서 굳이 서버에 이제 의지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편리를 네. 제공해주는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두뇌가 그 현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AI는 사실 딥러닝과 추론 이런 것들이 되려면 연산 속도가 엄청 빨라야 돼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도 업체마다 지금 자기네들이 잘하는 방향으로 다 이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AMD 그리고 퀄컴 이 두 업체가
이제 서버 쪽으로 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 있고요. 예. 인텔도 이제 이 저성장인 PC 시장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서버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네. 그 두 회사는 CPU 만드는 회사잖아요. AMD나 인텔 이런 데. 그렇죠. CPU와 대체로. GPU도 다 만들고 네. 그런데 하는데요. 그 네.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가 네. PC라든지 이런 개인 디바이스의 서버 쪽으로 간다는 건 우리 메모리, 우린 메모리가 강한 나라니까 네. DRAM 쪽의 영향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훨씬 더 그 고부가 가치 쪽으로 가서 수익성이 더 개선되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을 그 세 업체를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 AMD 같은 경우에는 CPU와 GPU를 모두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PC 시장에서도 CPU에서도 인텔한테 거의 이제 잠식을 당해서 힘을 못 썼었죠. 그런데 이제 리사수가 이제 IBM에서 이제 AMD로 옮겨가면서 회사를 지금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는 거고요. 대단한 여걸이에요. 네. 대단한 여걸입니다. 그래서 지금 PC 시장에서 인텔이 기술적으로 10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는 이 단계에서 계속 답보 상태 있는 가운데 7나노 공정으로 먼저 빠르게 가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가격은 더 낮은 PC용. 네. 이 칩으로 지금 인텔에서 PC 시장의 점유율을 잡아먹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스레드리퍼라는 아주 하이 퍼포먼스 서버용 이 CPU까지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 거의 95% 이상 그 인텔이 잠식하고 있는 서버용 CPU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해서 네. MS를 뺏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번에 공개했던 AMD 신제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말씀드렸던 스레드리퍼는 인텔의 재혼 동급 그 CPU가 예를 들어 2만 불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특성이 좀 더 우수하면서도 AMD의 스레드리퍼는 이번에 4000불에 출시가 됐어요. 5분의 1 가격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이런 칩을 출시를 한 거죠. 칩 하나에 2만 불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PC용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서버용이기 때문에 많이 비쌉니다. 저희가 보통 PC에서 쓰는 게 CPU가 8코어에서 10코어 이 정도 되는데 스레드리퍼 같은 경우는 64코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빠른 하이 퍼포먼스라서 네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AMD가 좀 인텔을 분위기로 압도했고요. 저희가 실제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 잠깐 말씀드리면 네. 주가도 AMD를 보시게 되면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최고죠. 게 네. 이렇게 서졌습니다. 최고 상승률. 근데 분위기도 사실 AMD가 굉장히 잡아도 이 뭐랄까 왁자지껄하고 좀 살아있는 분위기 있었다면 인텔이 약간 좀 큰 스페이스를 차지해서 그런지 몰라 좀 통통 좀 비어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AMD가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경영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텔은 뭐 앞으로 뭐 별 볼 일이 없냐? 네. 최근 아니네. 주식시장이나 이제 투자자들은 좀 이제 인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도 이제 인텔의 그 PC CPU 10나노 공정은 좀 기술적으로 브렉스루가 좀 빨리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인텔이 알게 모르게 이번에 CES에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사실 최근 2, 3년 동안 AI 스타트업 10개 이상을 지금 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하바나라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업체를 2.5조에 인수를 했고요. 지금까지 그 10개가 넘는 AI 업체들을 왜 인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인텔이 지금 포커싱 맞추고 있는 건 전 서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PC 시장은 사실상 정체거든요, 성장이. 그런데 서버 쪽은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인텔이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175 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돌아다닐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서 AI 역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AI 업체들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스냅드래곤 모바일 AP 네네. 그리고 4G, 5G 모뎀 칩 이런 쪽으로 흔히 알고 있는 퀄컴인데 네. 이번에 두 가지 영역 파괴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서버 쪽 클라우드 가속기입니다. 이제 추론 아니면은 서버를 너무 그냥 사람이 개입해서 물리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AI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딥러닝 이런 쪽에 이제 가속기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뭔가 버틀렉이 있을 때 가속기로 부스팅을 시켜준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뭐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연산 속도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서버에서 아니면 콘에서? 서버에서요. 서버에서. 네, 클라우드 AI 100이라는 플랫폼인데요. 네. 이걸 이제 서버에 장착을 하게 되면 퀄컴이 근데 원래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안 하는 회사였죠. 그래서 이제 영역을 파괴하고 서버 쪽으로도 진출을 하는 겁니다. 퀄컴이 네.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CS 가면 대부분 다 그 빅 픽처를 그리는 게 그 젠슨 황이라고 엔비디아의 아주 이제 스피치 능력이 네. 뛰어난 이 대만계 이제 미국인이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럼 두세 시간 시간 걸리는 모르고 듣게 되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대신에 사실 퀄컴이 엔비디아 영역까지 침범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플랫폼을 내놨어요.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신제품 중에 하나가 AI 가속기, 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입니다. 네. 지금까지 퀄컴이 이제 모바일 쪽만 하고 있다가 그 스냅드래곤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자율주행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게 GPU 기반의 병렬 연산으로 해서 페가수스 플랫폼을 만든 엔비디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퀄컴이 공개하는 이 자율주행 플랫폼은 이론적으로 최대 그 연산 속도가 700톱스가 나옵니다. 이전 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처음 이제 플랫폼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네. 페가수스나 이런 네, 비교를 해드리면 네. 톱스라는 거는 1초에 1억 번 연산하는 걸 톱스라는 단위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700톱스가 퀄컴 자율주행 플랫폼의 최대 연산 속도인데 와. 엔비디아의 페가수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600 가까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연산이 더 좋은 거죠.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네. 우리가 PC하고 스마트폰 보면 기능은 똑같은데 네. 사실은 봤을 때 저전력에 속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게 더 훨씬 더 경쾌해 보입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죠. 네.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C에 박혀있는 우리 GPU라는 게 사실은 거거든요. CPU가 원래 연산하는 게 사실 불편함이 없었는데 너무 이 속도가 빠른 거를 원하다 보니 여러분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딱 봤을 때 게임 같은 경우도 잔상이 남다 그러잖아요. 네네. 게임을 하다 보면 자꾸 잔상이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없니? 해서 더 빠른 CPU를 원했던 게 사실 GPU입니다. 이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죠. 그러니까 GPU를 쓰다 보니까 AI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는 병렬 연산을 굉장히 잡아도 많은 잡아도 반복을 해야 되는데 CPU는 감당이 안 되는데 GPU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왜 중심에 섰냐면 이 GPU를 만들던 애기 때문에 AI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GPU 했던 건데 연산이 워낙 빨라서 그렇죠. 네.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개념은 뭐냐면 NPU라고 해서 Neural Process Unit에서 NPU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우리가 뭐 TensorFlow라고 해서 그 구글이 되는 Tensor Process Unit에서 TPU라고도 부르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뭐 Brain에서 BTU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또 BPU, 그 Brain Process Unit. 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칩이 인공지능처럼 계속 연산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창시자가 되려다 보니까 용어들이 좀 다를 네네네. 뿐이지 하는 액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왜 자꾸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게 이퀄라이저가 다 끝까지 올라가야 기술적 특이점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1년 사이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퀄컴도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까지 접근했던 GPU 방식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통신을 하는 업체가 또 이런 플랫폼을 가져와서 야 우리 거 쓰게 되면 저전력에 훨씬 더 빠른 이 자율주행 연산이 가능해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무한 경쟁입니다 이게. 예. 서버 사업을 그리고 그 퀄컴도 그럼 자기네도 서버 하나 서버 센터 하나 만들어 갖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거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클라우드 IDC 업체들한테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율주행도 완성차 업체들한테 플랫폼을 거죠.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기업 상대. 아까 네. 온디바이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차도 똑똑해져야죠. 그러니까 차도 처음에 통신으로 다 연결해서 통신이 이 자동차를 꽉 잡아주니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러다 통신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차가 완벽하게 연산할 수 없어라는 개념 때문에 온디바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차가 똑똑해지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로봇도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열쇠고리 같은 작은 로봇도 이 모든 저 인류의 이 저 지식을 다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클라우드 서버 연결하면 되거든요. 얘한테 야 그 뭐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니 했을 때 이 열쇠고리가 저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볼리라는 로봇을 갖고 왔던 것도 테니스 공만한 로봇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음성 스피커처럼 따라다니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 걔가 그러면 인류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작은 디바이스들도 서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어려운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결이라는 것과 온 디바이스는 사실은 상대적인 다른 양쪽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제도 될 수 있고 보완제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 OT 우리가 이제 온디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때 얘는 계속 저 봐도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으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끊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뭐 촌음을 다투는 그런 일은 온 디바이스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서버에서도 말씀하셨던 엣지 컴퓨터가 필요한다는 건 저기 멀리 있는 거와 통신하려면 레이턴스도 있고 하니까 불편하니 네네. 가까운 곳에서 하자는 건데 5G 통신망이라는 게 왜 필요하니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거꾸로 레이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멀리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5G가 필요해라고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 말은 온디바이스가 되거나 가까운 곳에서 직접 통신을 하고 시간 남을 때 잠잘 때 나중에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5G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5G가 레이턴시가 적고 초저지연 그리고 초고속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서버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자율주행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뭐 무궁무진해요. 비즈니스 모델은 예를 들면 지금 5G를 또 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스마트폰의 속도 이런 것도 있지만 테크 자이언트들이 5G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또 서버를 이용한 예를 들면 게임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게임으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 기반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요. 애플도 아케이드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스타디아 같은 게임 플랫폼을 다 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 불만이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인터넷 속도로는 이 고사양의 게임이 끊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크 자이언트들이 바라는 5G의 시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도 이제 5G 시대에 맞춰서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CES 분위기는 이제 파악을 했고요. 애플이 지금 주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또 사도 되겠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발전 가능성이나 실적 개선 가능성은 전 더 있다고 애플 바구니에 담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계속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뭐 쟁쟁한 회사들은 다 나왔죠, 그죠? 애플은 안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고요. 안 나왔어요? 네. 네. 원래 안 나와요? 거기도? CS에는 네. 원래 주인공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원래 주인공이고요. 그래요? 사실 이제 퀄컴이나 뭐 이런 쪽이 다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CS 말고 이제 그런 쪽은 좀 다른 또가 또 주인공이고요. 퀄컴은 이번에 사람들 주목을 많이 좀 받았고 퀄컴과 AMD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제일 네. 큰 스타들이었고 삼성 뭐 우리나라 가전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두각은 못 냈습니까? 사실 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아무래도 CES 자체가 그 전통적인 가전 쇼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업체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보다는 가전에 대한 AI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똑똑한 가전기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AI, LG전자도 AI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을 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산하의 스타트업 랩이 이제 개발한 인공인간 네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공인간 네온은 지금 동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공인간 네. 네온이요? 지금 보여드릴 인조인간이라고 보통 불렀는데 네, 인공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네. 한 8명 정도의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에 한 분만 진짜 사람이고요. 나머지 7분은 다 인공입니다. 엥? 촉으로 딱 봤을 때 누가 사람인지 네. 맞춰보십시오.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한 사람만 사람이에요. 네, 진 한 사람만 진짜 사람이고 마지막에 이건 이제 100% 사람 아니야. 정답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 것 같아. 이게 이제 뭘 봐서요? 뭘 봐서 아니에요. 저의 사람으로서 촉이죠. 와. 네.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이 아나운서만 진짜고요. 아,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아, 형,
근데 구분 못 하시겠잖아요. 네. 그러네요. 저게 지금 스타트업이 4개월 만에 개발한 결과물을 가지고 화면상 구현되는 건 거죠? 네, 그렇죠. 화면상. 네. 그래서 뭐 쉽게 좀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극단적으로 영화배우 필요 없네. 그렇죠. 이제는 작가 스토리만 있으면 시나리오만 있으면 배우라는 직업은 인공인간이 대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공유. 아까 처음에 공유는 왜 갑자기 공유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날로그 100% 시대에서 사실 이제 디지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요.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부분을 때려 뗄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도 말씀드렸지만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상에서 뭔가 자산을 만들었다. 네. 이걸 과연 법정 화폐로 바꿀 거냐, 가상 화폐로 바꾸자. 뭐 약간 이런 개념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애들한테 야 너 공부해 게임하지 말고 이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 게임을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그게 되면 스코어가 한 10억 점이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가상 화폐로 바꿔준다 그러면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게임하라 그러시겠어요? 그게 진짜 돈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가상화폐의 핵심이거든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네온이라는 걸 보셨는데 완전 가상현실로 되게 되면 사실 저 정도가 되면 스턴트맨 정도는 실업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겠네. 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노동 소외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은 아마 가상현실에 함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걸 우리가 코쿤족들 얘기. 왜냐하면 누에고치 속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서 자꾸 디지털 현실에서 저희가 뭔가 안위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아까 이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러면 가상 공간에 예를 들면 내 아바타가 저는 굉장히 실물과 가까운 아바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소니 부스에 가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람이 다 센서를 붙여요 몸에. 그리고 탁구를 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이제 센서의 마디마디가 다 움직이는 센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만 움직이는 화면이 하나 되어 있고요. 거기다 아까 같은 네온 같은 살을 붙여서요. 완전히 다른 배우가 나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보여줬어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는 사실은 나의 행위가 이 아바타의 행위로 그대로 잡아 전이가 돼서 가상 공간에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되면 아마 이게 현실인지 이게 뭐 사실 가상인지 착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된 몰카도 막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미 저 인스타에서는 가상현실입니다. 거기는 이 사람들 실제로 만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도 없고. 제가 또 저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어쩌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도 인공으로 다 대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죠. 아, 그때가 되면 좋겠다. 24시간 계속 새로운 삶을 사는 5명 중에 생방송 하는 사람들한 매일 생방송 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거의 해방이거든요. 야. 가상 이지수가 손경재입니다 이렇게 하는. 야, 이 5명 중에 사람은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야, 이런 건 매일 만들 수도 있잖아. 진짜 모대 누군가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좀 모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와 배운... 똑같은 인공인간을 그냥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 그 액션이나 사진으로 이제 그대로 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영진은 발리에서 1년 내내 놀면서 그렇죠. 정영진이 영화를 12편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뭐 보시면 이 케이크도 그렇네요. 이 케이크도 누군가가 지금 뭐 3D로 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저 움직이기도 할 수 있겠죠, 저런 모습을. 근데 저게 AI 그 비서 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AI 스피커는 그냥 저희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딥러닝을 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준다면 저거는 스스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네, 저게 4개월 결과밖에 안 됩니다. 4개월? 네, 4개월 동안 개발한 결과물을 이번에 보여준 건데 앞으로 더 개발 많이 하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 과거에는 저게 안 됐다고 되게 한 기술이 있어요? 아니면 저런 인공인간? 네. 저걸 가능하게 한 기술이 뭔가요? 저도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더 좀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산하에 있는 스타트업이 한 거라서. 근데 저것도 뭐 제가 생각하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빅데이터라는 게 사람의 행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것들도 사실 빅데이터에서 움직이면 정교하게 다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3D로 우리 사진 찍고 나면 뭐 측면이나 후면이나 상면 찍었을 때 아마 안에서 이 근육의 움직임은 전부 다 빅데이터가 되실 거예요. 그렇겠죠. 금방 다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가상이라는 거하고 현실하고 계속 저희가 이 저 섞여 있는 것들이 나타날 텐데 네.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성형수술할 때도
결국 자기 저 뭐 인스타나 이렇게 보여주고 이미 이 뽀샵 처리된 자기 얼굴로 바꿔달라고 하지 연예 얼굴로 안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겠네. 그러면 결국은 가상이 나냐, 현실이 내가 나냐라고 해. 왜냐면 이 애들은 애들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미러라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 보는데 이미 뽀샵 처리가 돼 있어요. 자기의 얼굴을 그렇게 인식해버려. 네. 저는 눈이 작은데 늘 커져 있겠지. 난 그렇게 생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미 자기 얼굴을 가상화 시킨 걸로 자기로 이미 적어도 저 동질화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가상 현실은 되게 재밌는 개념이 될 거. 이게 뭐 VR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재밌는 저희도 개념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럼 뭐 나중에 뭐 옛날에 다 나온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가상의 어떤 도시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 아바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충분히 가능하죠. 뭐 그것이 머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IT 쪽에서 혹시 또 아 이건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럴 만한 것들 뭐 있었습니까? 센서를 못 말씀을. 네,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앞에서 이제 센서 같은 경우도 센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 사실 국내 업체는 많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센서 업체들이 이제 강자로 있는데 보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였죠. 그렇죠, 보쉬. 그런, 네. 그런데 보쉬가 이제 그 미디어데이 연설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MEMS 센서 시장에서 우리가 글로벌 1위가 되겠다. 무슨 센서요? MEMS 센서라고요.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그 옆으로 돌리면 화면이 저절로 그렇죠. 돌아가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이제 방향이 맞춰지는 네네, 것처럼 네네. 그런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도 다 MEMS 센서, 미케니컬을 기반으로 한 센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센서 시장에서 이제 1위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뭐 TDK 같은 업체들도 여러 가지 센서들을 실제로 전시장에서 많이 보여줬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지털 홈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제 아날로그라는 게 우리가 홈에서 아날로그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도를 확 틀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뭐 찬물 나오다 갑자기 아 뜨거워 뭐 이렇게 되기도 네네네.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디지털로 맞으면 뭐 예를 들면 40도를 맞춰라 하게 되면 40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날로그를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그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아까 제가 이퀄라이저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홈도 디지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현실을 뭔가 이 맞추는 레벨을 맞추는 뭔가의 과정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보쉬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할 때 원래 스테빌라이저이시라고 그러죠. 자동차의 수평 맞춰줘. 그렇죠, 수평 맞춤. 네. 거기서 자이로스코프이 개발됐고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그웨이나 나인봇이나 아니면 UAM 즉 드론이 균형을 맞추고 카메라 찍어주는 것도 로봇 보쉬가 세계 1위입니다 자이로스코프에. 이게 없었다면 로봇이 뛰지도 못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보쉬가 공헌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MEMS로 우리가 세계 1위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기자에 많이 깔려 있고요. 자동차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동안 노력들이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쪽으로 또 활용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예전엔 전부 다 물리적인 어떤 행위로 예를 들어 100도 이상 끓게 되면 이게 뭐 넘치면서 스프링이 통해서 예를 들어 증기가 배출되게 한다든지 이런 기계적 성질이었다면 이제는 온도 센서가 100도가 되면 자동으로 노즐을 열어줘요. 이게 결국 디지털화 시켰다는 거예요, 다들. 네. 한국이 제일 못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고요. 모터도 제어해주는 게 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지금 N극, S극이 계속 전류가 돌고 있는데 지금 어디쯤 있니? 라는 걸 아주 미세하게 측정해주는 게 전력 반도체거든요. 이런 게 한국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쉬가 우리 세계 1위가 되겠다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시켜주는 가장 천병은 센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스러기, 디지털 부스러기인 네네. 로그 데이터를 막 뿌려주는 게 사실 얘들이라는 거죠. 옛날에 온도를 어떻게, 압력을 어떻게, 중력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얘들이 디지털화 시켜주는 거죠, 이걸. 보쉬를 좀 어떻게 들어갈까요? 보쉬 괜찮아 보이는데. 상당히 안 돼 있지 않나?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또 삼성전자예요. 네, 뭐 더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국내 업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결국 AI 이것들을 엄청나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결국 CPU는 직렬 연산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를 해서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주목을 했던 건 GPU. 엔비디아와 AMD 이렇게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지금 온디바이스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GPU로 그 덩치도 크고
소비 전력도 높고 비싸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오버스펙에 맞지가 않습니다. 디바이스에 심기에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화 됐었는데 우리는 이제 코어 개발 안 하겠다. 네. NPU 개발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AMD나 퀄컴이나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시장의 성장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잘하는 분야로 이제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해서 NPU 쪽을 집중하겠다라고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서버 쪽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디바이스라는 환경은 뭐 삼성전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에요? 디바이스,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니까 지금, 거기다가 네. 그게 뭐 어떤 메모리든 뭐든 간에 네. 붙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엄청 유리하겠죠.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도 실제로 지금 아이폰에도 NPU 칩이 들어가고 있고요. 애플 아이폰에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도 네. NPU가 들어가고 있고 네. 화웨이도 직접 NPU를 개발을 다 합니다. 삼성 거예요? 네,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 화웨이도 아, 하고 화웨이도 있고. 화웨이도 자신을 네.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강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전 글로벌 1, 2위가 결국 삼성전자, LG전자니까. 디바이스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다 기기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NPU 쪽에 삼성전자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CES 하면 우리는 네. 뭔가 이게 신기한 뭐 이렇게 막 네.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이제 대체로 지금 안 보이는 뭐 상호나 네. 이쪽이니까. 그럼 이제 대체로 좀 왜냐하면 작년에는 정원석 애널을 CES 후에 좀 모셨을 때 네. 롤러블 얘기를 많이 했거든. 디스플레이 그 기억나시죠? 네, 이제 LG전자 롤러블 뭐. 네, 제 본 전공으로 돌아와서 디스플레이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롤러블은 사실 지난번에 이미 공개가 됐었어요. 작년에 LG 그, 그거요? 네, LG전자의 네, 롤러블 TV.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신기하기보다는 좀 다양화 시키는 건데 예전엔 작년 같은 경우 밑에서 이제 롤러블 TV가 올라왔다면 네. 이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롤러블 TV들을 이제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뭔 차이가 있어요? 사실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신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LG 꼼수 쓰네. 신기하진 않았고 네. 그런데 이제 OLED 쪽이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보니 또 LCD 진영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LCD 중국 업체들이나 뭐 그런 업체들은 미니 LED 기반의 LCD를 많이 이제 선보였어요. 그게 뭐 미니 LED 기반의 LCD요? 네, 미니 LED는 LCD 그 기술인데요. LCD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LED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엣지형, 그리고 다이렉트형, 그리고 미니 LE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엣지는 백라이트를 한쪽 라인에만 이제 심기 때문에 원가 절감 측면에서 저가형 위주로 많이 이제 구현이 되고요. 다이렉트는 직접 LED를 조금은 듬성듬성 이렇게 백라이트로 꽂아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니 LED는 TV 한 대당 대략 한 7천 개에서 많게는 만 개 정도를 아주 빽빽하게 LED 칩을 박는 거예요. LED 칩 사이즈는 보통 100에서 200 마이크로 사이 정도의 칩을 쓰게 되고요.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로 LED는 100 마이크로 밑을 마이크로 LE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니 LED의 백라이트를 써서 LCD를 만들면 명확하게 장점이 생겨요. 빽빽하게 백라이트를 이제 박아놓다 보니 예를 들어서 어두운 화면에서 달이 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사실 OLED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게 명암비, 블랙 화질 이게 가장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네. LCD에서도 그 어두운 부분의 백라이트를 부분적으로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저희가 로컬 디밍 기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로컬 디밍을 훨씬 더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이제 LCD 진영에서 이제 많이 미니 LED를 가지고 좀 싸요,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 기존 LCD TV보다는 좀 비싸집니다. 아무래도 LED 칩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OLED보다는 싸고 네, OLED보다는 좀 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더라도 1, 2년 뒤면 이 미니 LED가 또 대세화될 수 있기 때문에 OLED TV를 하고 있는 LCD 진영에서는 이걸 견제를 해야 됩니다. 얇아요? 또 두께?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중국 TCL이라는 업체가 보고서 보면 나중에 이제 사진이나 제가 그런 것들 다 넣어놨는데 중국 TCL이 사실 이제 가장 1위 TV 업체 중에 하나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진출이 되어 있고요. 물론 제가 이제 그 담당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시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슈퍼 슬림 QLED 미니 LCD TV를 출시를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네. 슈퍼슬림 QLED 미니 LCD 모든 기술을 다 LCD에 접목을 시킨 건데 두께가 6mm에서 7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동전 3개 두께예요. LG 거보다 더 얇은 거예요? 아, OLED 월페이퍼라고 이제 벽에 붙이는 게 그것보다 조금 더 얇습니다. 아. 거의 못지 않게 네. 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훨씬 싸겠죠. 네, 대신 OLED TV보다는 가격은 싸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기술 개발이나 원가 절감 이런 숙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총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우리 케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커넥티비티하고 오토노머스, 그다음에 이제 쉐어드,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이 네 가지 변화가 사실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 3.0 이래 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자율주행 기반에 공유 경제도 하고 그다음에 구동력은 다 전기를 얻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이제 재반 이 정보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호출하는 행위들은 다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변화시킨다 이제 요거였는데 이번에 제일 재밌는 개념은 확산이 되더라. 이게 뭐냐면 야 300km 달리는 자동차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느려터진 농기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야 중장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야 그 크게 복잡한 사람하고 자동차가 막 뒤엉켜 있는 2차원 공간에서 했던 이런 거를 UAM이라죠.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개인 항공 정도로 해서 EVTO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이라고 해서 네. 수직 이착륙기. 이게 붕 떠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속이긴 하지만 날아가는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토파일럿이라는 개념도 원래 비행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무인으로 비행기 움직이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동차보다 훨씬 쉽죠.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산이라는 게 주 테마였다. 아. 즉 자동차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 수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자율주행하다 너 죽으면 네가 다 책임져. 그렇죠. 귀책 사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라이드 쉐어링 하는 부분도 한국에서 타다 문제도 있었지만 자꾸 이제 기존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을 자꾸 막다 보니 네. 자꾸 튕겨 나가는 거죠. 아이고 뭐 농토에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냥 특히 미국 농토 같은 경우 그냥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개념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예, 제 개념인데 제가 예. 비행기에서 그린 거예요 이게. 예. 아 직접이요? 예, 직접 좀 아. 그러니까 다 엉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센터장이 직접 그리다 보니까 엉성하죠. 네. 위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위에 결국 이제 보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IHD 맵, 뭐 5G, 뭐 데이터 센서, 그러니까 simultaneous localized mapping이라고 그래갖고 동시에 내 위치를 판단하면서 맵을 그려나가는 행위라는 게 슬램입니다. 로봇하고 지금 자율주행 다 필요한 기술이고요. 뭐 vehicle to everything, 차하고 모든 게 통신 다 연결된다는 개념 V2X. 자 저런 것들이 다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요소 기술들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우측에 있는 뭐 배터리, 뭐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모터 이런 것들은 다 EV 전기차를 가능케 했던 요소죠. 네. 그리고 밑에는 뭐 우리가 라이드 쉐어링이라든지 커넥티비티를 가용하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버도 지금 뭐 LA하고 갈등이 있고 한국도 타다하고 갈등이 있는 게 사회적 수용 쪽에서 특히 선진국은 저항이 심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중국이 제일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은. 왜냐하면 상하이 위성도시 한 두 군데에서는 지금 완전 자율주행으로만 움직이는 도시가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완성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놀라울 정도로 왜냐하면 중국은요.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민들 여긴 자율주행만 다녀야 되는 차니까 죽으면 니네 책임이다 하게 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시스템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먼저 갑니다. 맥킨지가 최근 나온 자료는 2026년도부터 된다고 그래요. 중국은 자율주행 완전 자율이? 완전 자율이. 지금은 레벨 몇? 지금은 뭐 2 플러스에서 제가 보기엔 뭐 왜냐면 3가 되는 순간서부터 비책 사유가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3라는 부분 좀 애매하죠. 바로 4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옆에 화살표를 그리는 것처럼 컨스트럭션, 중장비, 건설 중장비, 그 다음에 인기계, 그 다음에 어번 에어모빌리티, 그 다음에 제가 로봇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택배기사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나서 쭉 가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택배를 해주시는데 네네. 로봇으로 다 대체된다. 이게 좀 포드가 에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1이라는 이족보행 로봇을 가지고 이 물건 딜리버리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나왔어요, 포드에서. 로봇이 결국은 택배를 할 거고요. 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라스마일 모빌리티가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이런 것들을 확산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자, 저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CTA라고 이제 이
이 뭐죠? 이 CS를 주관하는 협회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100년 전통의 자동차의 레거시, 내 전통이나 이 기술적인 우위는 없어졌다. 왜냐? 야, 이제 모든 스타트업들도 다 전기차 만들 수 있거든. 이겁니다. 네. 이번에 재밌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소니가 비전 S라는 자동차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그게 무슨 소니가 자동차를 갖고 왔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마그나, 컨티넨탈, 보쉬, 엔비디아, 퀄컴 하든 이런 서포트하는 회사들이 소니가 차 한번 만들려 했더니 그냥 다 매달려서 만들어준 거죠. 앞으로 이런 경우 많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준다고 그랬더니 몇 개 업체가 나섰을까요? 487개입니다. 전기차 자동차 업체만 중국에서. 많아요? 중국? 맞습니다. 자동차 만든 회사들이? 487개.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의 모듈은 배터리하고 인버터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아마 모듈 형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잠깐 저희가 동영상을 좀 볼게요. 도요다가 갖고 온 개념인데 네. 사실은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를 하겠다고 나서니 전통 자동차 업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시티 이런 저 생태계로 이제 진화되겠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도요다가 후지산 밑자락에 퓨얼셀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얻는 저런 도시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팔레트가 일단 이 전면에 왔다 갔다 하고요. 지하로는 마이크로 팔렛이라는 저희가 로봇이 네. 택배를 담당하고요. 완전 드론이 날아다니고요. 그래서 저 개념은 뭐냐면 지금 뭐 우리 미시간 같은 데서는 MCT라는 게 있고요. 네. 한국도 KCT라는 게 자율주행을 모사시키기 위한 일단은 어떤 그런 이 테스트 아레나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요. 도요다가 사실 사회적 저항이 크고 수용이 안 되다 보니 제가 보기엔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저기서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번시티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역시 그런 개념을 내놨는데 현대자동차 잠깐 동영상을 좀 볼까요? 현대자동차. 그렇죠. 네. 자,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건 뭐냐면 이제 S허브라 그래가지고요. 네. 결국은 야, 스마트 시티가 됐을 때 정말 이제 모든 개념들 다 아우른 건데 밑에 허브입니다. S허브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S링크라는 저런 차가 밑에 도킹이 되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위에는 이제 SA1이라는 결국 이제 드론 시계 이제 비행기죠. 수직이 저게 이번에 뉴스 나왔던 거.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그래서 보수 기자가 얘기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우버 엘리베이트라는 회사하고 나사가 저 이제 드론을 만들었고요. 네. 현대자동차는 위탁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SA1이라는 차를 만들고 저 비행기를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때 S링크라는 아까 이제 자율주행 차는 시속 50km 달리는 굉장히 이 저속 모델이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구분이 안 됩니다. 자동차로 분류가 안 되는 이제 디바이스가 될 것 같고요. 쟤는 바퀴로 달리는 게 아니라 트랙볼 같은 볼이 제가 밑에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럼 뭐 엔진은 뭐예요? 엔진이 결국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볼이 대글대글 굴러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360도로 팔로 돌 수도 있습니다. 저 이 모델은.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저런 S허브고요. 사실 도요타의 아까 큰 그 시티하고 이 현대자동차의 개념은 아마 스팟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어도 네. 뭐 아마 현대건설이 만들겠죠. 저걸 딱 이제 설치해놓고 나면 위에는 드론, 밑에서는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걸 문화 공간으로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개념을 일단 현대자동차가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로 계속 진출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저렇게 결국 환경이나 에코시스템으로 계속 확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하겠다는 게 뭐냐면 50%는 자동차, 30%는 어번 에어모빌리티, 20%가 로보틱스로 100%를 구성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요?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완성차 업체가 저렇게 파격적으로 변신을 시도하는가? 또 하나가 뭐냐면 2016년도에 이항이라는 중국 업체가 사실 드론 쪽에서 사람을 수송하는 드론을 만들었죠. 그래서 2017년도에 두바이에서 에어택시 네.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발칵 뒤집혔어요. 몇 년도에? 2017년도에요. 아, 시작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저게 뭐냐면 만약에 저게 자동차를 대신하는 수단이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 드론의 90%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드론의 중국? 90%? 네,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드론은 아주 가벼운 기체가 떠서 그냥 카메라로 우리 정도 보여주는 사실 미국에 봤을 때 장난감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77%의 드론 시장 DJI, 니 다 해. 크게 개의치 않았고요.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절대 저 가격에 드론을 못 만들어요. 너무 싸요. 그러다 보니까 네. 77%가 DJI에 나머지 20%도 결국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아예 그냥 중국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실어나르는 건 이게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100년 전통의 레거시가 자동차 업체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훨씬 뛰어난 교통수단입니다. 사람을 실어나르는 드론은. 근데 이항이라는 중국 업체가 사람을 실어나르는 드론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야 이거 만약에 자동차를 대신하는 디바이스를 중국이 해버리게 되면 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나사가 가지고 있는 드론 기술을 70개가 되는 스타트업에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트랜스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70개 드론 업체들이 달라붙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에 대항해서 결국은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뒤집혔죠. 야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 어떻게 그 에어버스하고 지금 아우디가 손을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임러가 얘기했던 게 뭐냐 볼로콥터라는 게 있습니다. 윙이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네. 이 동그란 기체가 있는데 그 볼로콥터에 다임러의 최대 주주인 지리자동차하고 다임러가 투자했던 볼로콥터가 나오는 거고요. 지리자동차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뭐 아시는 것처럼 에스턴 마틴도 인수한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 볼보자동차의 최대 주주고요. 다임러도 10% 지분을 가지고 있죠. 네. 지리자동차는 계속 확장 일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도요다 같은 경우도 스카이드라이브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자꾸 UAM으로 진출하려는 거는 이렇게 차세대 자동차를 중국이 독식하는 걸 막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다가는 죽을까 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 UAM이라는 걸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왔을까라는 네. 부분은 또 그런 이면에 어떤 스토리들도 있다라는 네.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큰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제목에서 이제 그렇게 썼지만 그림은 되게 큰데 네. 현실 아까 제가 이퀄라이저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그림이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림은 다 나왔어요. 2017년, 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2018년도에 저희가 CS를 갔다 와서 이 바이튼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를 내놓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게 2018년도인데 네. 올해 양산이 됩니다. 근데 이 바이튼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는 텐센트하고 폭스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487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탑티어에 해당되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테크 자이언트들, 돈이 정말 많은 애들이 주주예요. 90%가 죽어도 400개 기업 정도만 날라가지 나머지는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따지면 네, 중국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90%가 죽어도 40개 기업이 남아요. 어차피 걔네들이 거의 다 만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바이튼이라는 애가 이번에 결국 차를 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팔레트 우리 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네, 이팔레트가 네. 드디어 이제 동경 모터쇼도에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븐시티의 메인이 네. 얘들이 되는 거죠. 그림은 옛날부터 있었다. 근데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올해 이제 CES의 가장 큰 특징인 거군요. 특징이요. 네, 현실화되고 그렇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존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농기구 회사잖아요. 네. 120년 전통의 존디어가 무인 트랙터, 오토 트랙터라는 거죠. 오토 트랙이라는 이제 이걸 갖고 나왔는데 이건 뭐 이런 거예요. 드론을 띄우거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기상 데이터와 네. 결국은 이제 농민들이 대처해야 될 액션들을 다 빅데이터화 시켜서 이미 매출액의 1조 이상이 농업에 관련된 데이터를 판매하는 데서 나와요. 네네. 근데 이런 업체가 농기구를 다 무인화시키는 작업들을 네.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두산은 이 첫 출전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뭐였어요 두산은? 두산은 중장비? 네, 중장비를 가지고 이제 컨셉 X라 그래서요. 네. 중장비에 드론. 왜냐면 수소 이제 퓨얼셀로 드론을 띄우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산이.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eVTOL이라고 배터리를 쓰게 되면 한 15분밖에 착용을 못해요. 근데 얘들은 2시간. 아. 퓨얼셀 이용하기에는 2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띄워서 결국은 이 중장비들이 활동을 해야 될 지형을 3D로 스캐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굴삭기라든지 이제 중장 덤프트럭이 가야 되는 것들을 다 자동으로 제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무인으로. 그렇죠. 네. 이게 컨셉 X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뭐 두산이 아까 얘기했지만 퓨얼셀 드론도 이번에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도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고요. 굉장히 뭐 아마 CES에서 이제 소개해 주실 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아니, 마지막 하나 하나? 네. 시간 때문에
저희가 현대자동차가 2.4조를 투자해서 앱티브하고 손을 잡았죠. 네. 그렇죠. 앱티브는 델파이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에서 오토노머스 즉 자율주행만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여기 프라이빗 부스였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좀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깨알자랑이죠. 네, 네, 네. 깨알자랑인데 고상무님 꼭 들어갈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한다. 라는 큰 개념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 비클 아키텍처라는 SVA라는 플랫폼을 처음 공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는 아마 잘 아시니까 네. 와이어 하네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죠. 와이어 하네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이게 뭐죠 그게? 그냥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쉽게. 그게 결국은 자동차가 전장화라는 게 전기 장치로 바꾸는 거였죠. 네네. 기계적인 액션을 다 전장화 시켰는데 그걸 다 전선 가닥 하나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유, 전선 너무 많아. 와이어예요 다. 그렇죠. 그게 와이어 하네스인데 네. 그래서 실제 작업 과정을 보면 이 까만색 테이프로 테이핑을 합니다. 보통. 네.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얘들이 제공했던 SV는 뭐냐면요. 실제 한 6개 정도가 되는 센서의 퓨전. 전부 다 모듈링한 거죠. 이걸 톡톡톡 박아요. 박고 나서 이걸 마치 PCB 기판에 구리 넣듯이 에칭하듯이 밑에 그냥 톡톡톡 박아버리면요. 이게 전기차 플랫폼 위에 마치 무슨 스티커 붙이듯이 붙이면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드웨어도 두 개로 분리를 하겠대요. 하나는 임베디드 된 거하고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녀석으로 두 개를 세퍼레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개념이 서버타이제이션. 모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클라우드로 업데이트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컨셉을 얘기해요. 현대자동차가 아마 이 SVA를 접목시킬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지금까지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잃어버린 5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큰 돈을 들였지만 이런 시스템을 바로 장착한다면 퀀텀 점프가 가능해져요. 전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 특히 ZF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네네. 우리가 공부를 했죠. 애저에 OS를 심어놓고 OTA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겠대요. 그게 큐빅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업로드를 시키고 가장 최신으로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보편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에 참가했던 애들의 어떤 네.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간이 좀 저희가 부족해서 네. 우리 고상무님은 한 번쯤 생방송이 또 있고 또 저희 오늘이 또 1주년, 2주년 그 네, 기념식이 네, 네. 있는 날, 기념 저녁이 있는 날이라서 네, 또 우리 이사님 모시고 제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그리고 정원석 애널리스트 사실 CES 2020 다녀오셔서 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조만간 한번 다시 따로따로 모셔서 네. 네. 라이브 시간 봐야 되겠네요. 네. 이야기 더 듣도록 내일 시행할 네. 때는 우리가 여비를 좀 드립시다. 네. 너무 미안하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따로 저장해놔. 지금 녹음해놨어요. 네. 항상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 무인 시스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아시죠? 무인텔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오랜만에 찾아주신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그리고 정원석 애널리스트 두 분, 조만간 다시 무인텔은 세스에 인텔이 없다는 뜻이에요.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뵐 걸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